안녕하세요. 이번에는요, 반도체 얘기를 이어서 TSMC의 모리스 창 얘기를 하면서, 우리 그 파운드리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칩 워, 크리스 밀러의 책을 보면서 느낀 바를 같이 공유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곁들여서, TSMC 반도체 제국, 이런 책도 같이 봤어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나 아시아 사람들이 커버하는 TSMC에 대한 얘기를 쭉 보시면은, 일단은 좀그 경영자로서의 어떤 리더십이 우수했다, 손자병법적인 어떤 동양적인 가치관의 우수성, 뭐 이런 거 얘기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죠? 중요하지만, 이 책에서 제가 캐치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보다 더 이제 현실적으로, why 라는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왜 쟤네는 파운드리로 갔지? 그리고 왜 삼성은 파운드리로 안 갔지? 하는 거에 대한, 물론 파운드리 지금 약간씩 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주력 산업은 D램이거든요, 삼성은. 우리는 왜 D램으로 갔지? 하는 거에 대한 why에 대한 질문을 여기에서 받을 수 있더라고요. 미국 사람이 쓴 책의 특징은 why라는 거를 철저히 근본적인 거에서부터 파고 들어가게끔 만들어 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TSMC 모리스 창 이분 사진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보시면요, 아 이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일단 시작부터 좀 다릅니다. 이병철 회장님 같은 경우는요, 쌀가게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 여기에 마이크론, 여기도 보면은 잭슨 플러트가 투자했는데 그 사람의 전문 분야는 뭐였다고요? 감자였다고요. 감자와 쌀의 공통점은 commodities, 소품종 대량 생산으로 특징이 없는 그런 그 상품을 싼 값에 싼 코스트로 만들어 가지고 경쟁 상대보다 훨씬 더 저가로 치고 들어가 가지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죠? 저가 공세, 물량 공세로 이겨내가는 거죠. 그죠? 반면에 이 파운드리라고 하는 거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거든요. 이게 그 소품종 대량 생산하고 같은 듯 결이 다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TSMC 모리스 창 같은 경우는 어떤 점이 달랐냐? 사실 뼛속부터 반도체로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라고 보시면요. 이 엔지니어, 그 MIT에서 박사를 받으신, 그러니까 MIT에서 그 스탠퍼드에서 박사를 했지만은 MIT에서부터 공대 쪽으로 해서 나가서 그쪽으로 들고 간 사람이다. 근본부터 그쪽으로 시작한 분이고요. 이병철 회장 같은 분은 처음부터 반도체를 하신 분이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문으로 하는 그 커머디티 분야에서 아, 전이해 간 거죠. 반도체도 이런 쪽의 성격이 있으니까 그걸 들고 판 거다. 반면에 이제 모리스 창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반도체를 들고 판 거다. 그게 어디서 차이가 나든가 이제 들고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1931년도에 이분은 상하이 근처에서 浙江省, 그러니까 절강성이라고 그러죠. 그쪽에 닝보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자로 이름은 장충모입니다. 그러니까는 나라의 충성스러운 모사가 되라고 지은 이름이죠. 결국 그 이름대로 산것 같긴 해요, 지금까지. 타이완 입장에서 봤을 때. 그죠? 이분의 집안이 원래 장계석 씨 집안하고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국공 내전 당시에 국민당 정부를 지지하던 집안의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중국 본토가 공산 정권이 들어설 때에 홍콩으로 이사를 갔고요. 그 이듬해에 미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민을 갔습니다. 이분은 문학도였다 그럽니다. 문과생은 이과로 못 가요가 아닙니다. 문과의 천재는 뭐든지 다 잘할 수가 있다. 하버드로 진학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는 거기서 딱 1년, 2년 살아보니까 어때요? 아, 일단 여기서 이제 파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미국이란 데에서는, 이민 입장에서는 스탬밖에 없다. 뭐예요? 엔지니어링을 해서 들고 파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백인들은 계산하는 거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하기 싫거든. 그거 대신해 줄 사람 누가 있어요? 유색인종, 아시아민족, 중국 사람, 한국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인도 사람. 그걸로 해서 얘가 깨달은 게 뭐냐? 강 건너서, 찰스 강 건너서 MIT로 가자. 그래서 편입학해가지고 기계공학을 공부했고요. 제가 듣기로 공학 중에서 가장 수학을 많이 쓰는 게 기계공학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쇼부를 걸고서 들어갔죠. 이제 졸업을 해가지고, 물론 이제 박사까지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MIT 박사에서 퀄리 시험엔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회사 취직을 했습니다. 55년에 Sylvania Electronics라는 회사의 반도체 부분에 입사를 했고요. 58년엔 결국 방산업체이면서도 반도체 회사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일을 합니다. 3년 내로 매니저까지 승승장구에 올라가고요. 61년에는 회사에서 장학금까지 받아가면서 스탠퍼드 대학의 전기공학 박사과정에 들어가고요. 64년에는 박사학위도 취득을 합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파이낸스 가이드는 이거 아시죠? 이 CFA 레벨 1, 2, 3 시험 볼때 공식 계산기로 허용되는 거, 유일한 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겁니다. 이 계산기 만드는 회사로 기억하실 텐데요. 사실은 계산기 이전에 냉전 시대 때 대단히 중요한 회사였다는 거예요. 군산 복합체의 핵심. 이 회사가 바로 베트남전에서 융단 폭격 좀 그만하고 정밀 타격을 하자 이러면서 폭탄 앞대가리에 카메라 달린 스마트폰 폭탄을 개발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잭 킬비라는 분이 이제 캘텍에서 이 연구를 하신 분인데, 그가 캘텍에서 최초로 IC 칩을 만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전자 계산기, 이렇게 사진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폭탄의 원조라고 할수 있는 거 보시면은 이렇게 폭탄, 이 미사일이 날아가는 날개 보이시죠? 앞에 눈이 뚱 이렇게 있습니다. 뭐예요? 반도체 집어넣고, 그죠? 카메라 집어넣어가지고 찾아가면서 폭탄한다는 거죠. 그전에는 융단 폭격으로 쫙 오서는 막 갔다가 카펫 바밍이라 그래요. 수천 수백 대 수백 개의 폭탄을 갖다가 무식하게 갖다가 깔아가지고 적진을 갖다가 초토화시키는 융단 폭격. 그러면은 어딘가에 적의 장군이 맞아서 죽겠지. 적의 대통령이 이걸 맞아 죽겠지. 그러면서 막 죽어라 하고 쏜게 바로 떨어뜨린 게 융단 폭격이에요. 근데 융단 폭격의 단점이 뭐예요? 폭탄 너무 많이 소비해야 돼요. 돈 아까워요. 그리고 더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목표로 삼는 적장을 죽이기 전에 민간인이 학살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유엔한테 욕먹고 국제사회한테 욕먹어요. 욕먹을 짓을 돈 써가면서 하는 거 비효율의 극치라고 볼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밤을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베트남 전쟁 중에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스마트 밤, 카메라가 필요할 거고, 컴퓨터가 필요하고, 찾아가는 반도체 칩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반도체, 그죠?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미닛맨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물론 베트남전에서, 이런 스마트 밤을 쓰진 못했어요. 베트남전 끝날 때쯤에 완성이 됐고, 이걸 실제로, 써서 보여준 거는 걸프전이죠. 91년. 근데 이미 기술 개발은 베트남전 말기에 나타났다. 그걸 했던 핵심 회사가 바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였고, 모리스 창이 거기서 일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냉전 시대 때,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우리가 공포에 떨었던 건 사실 스마트 밤이나 아니면은 융단 폭격보다도 핵폭탄이 무서웠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ICBM, 뭐라고 하죠?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로 해가지고 상대방을 슉! 이 미사일로 장거리, 그죠? 인공위성 쏘듯이 팍! 저 높이 쏘아가지고 대륙간으로 해가지고 날려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고도의 과학기술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스마트밤과 마찬가지죠? 통신 해가면서, 커뮤니케이션 해가면서 이 반도체 프로세서로 방향 조절해가면서 대기권을 뚫고 나갔다가 다시 또 재진입하고 목표물에 정확히 가서 맞아야 되겠죠. 그런 데 있어서 진공관 쓸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트랜지스터 라디오 이런 거 쓰면은 못 날아가겠죠. 이렇게 미니트맨 2가 나오는데 유도 장치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미니트맨 이 2가 나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반도체 만든 게 어느 회사다? 바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였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핵심 기술자 모리스 창이라는 거죠. 능력을 인정받아서 승승장구해가지고 결국 이 회사의 반도체 부문 총괄이 됩니다. 거의 CEO 바로 다음 레벨이 되는 건데요. 최고 위치까지 간 거죠. 모리스 창이 이제 자기 그
부하 직원한테 이제 보고를 받고 뭐 어떻게 해라 지시하는 모습이 보이죠? 설계 도면이겠죠? 근데 주머니에 손 넣고서 일하는 저 force를 보세요. 저게 뭐 요즘 세상에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미국의 저 당시가 어땠을까? 뭐 이런 거 아시는 분들은 좀 느낌이 쎄하죠? 텍사스라는 이름에서부터 벌써 뭔가 쎄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왜? 미국의 민권운동, civil, 뭐예요? rights movement. 이걸 밀어주면서 인종차별을 반대하던 대통령 이름이 뭐예요? 케네디입니다. John F. 케네디. 이 양반이 1963년에 암살당한 곳이 어디예요? 바로 댈러스, 텍사스입니다. 그만큼 redneck 스테이트라고 보면 돼요. 이제 남부의 인종차별 심한 그 딥사우스까지는 아니지만은 거기에 자존심이라고 하는 게 텍사스입니다. 인종차별 심한 곳에 동양인이 가서 이런 포스로 일을 한다. 와, 엄청난 겁니다. 그런 곳에서 이제 저 꼭대기 위치까지 갔다고 하는 거는 얼마나 대단한 능력자인지 그걸 알수 있습니다. 안 됐게도 이분은요, 70년대 말에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회사는 이제 반도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뒷전으로 미루고 계산기나 이런 거 개인용 컴퓨터에 집중을 하게 됐다 그래요, 전략적으로. 그러면서 이분은 반도체 잊어버리고 소비자 가전 부분을 맡아라라고 맡겨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뭐라 그래요? 에이, 관둬. 그러고서 83년에 이 회사를 그만둡니다. 그러고 나서는 제너럴 인스트루먼트라는 종합 인스트루먼트죠. 회사에서 CEO로 1년간 일을 하고서 그 다음에 대만으로 갑니다. 대만 정부에 러브콜이 있었던 거죠. 국민당 정부와 뜻을 같이 한 집안이니까 그쪽으로 간게 당연했겠죠. 그래서 그곳에 정부 관리들과 의기투합합니다. 그러고서 87년에 TSMC를 만듭니다. 사실 1980년대 초에 이분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일할 당시에 일본의 TI 공장을 방문해 봤대요. 그랬더니만은 발견한 게 뭐예요? 오, 미국의 TI 공장에 비해서 이곳에 넣어서는 노동력들이 훨씬 더 숙련됐고 교육이 많이 됐고 또 불만 없이 부지런히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더라는 거예요. 회사에 오래 붙어 앉아 있다 보니까는 또이 생산성이 훨씬 더 좋더라. 이 공장이 아시아에서는 노조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마이크론에 대한 설명에서와 비슷하죠? 이게 뭐 노동조합이 강하게 되면은 반도체 공장에서는 아, 이게 큰일 나는 거란 거죠. 그죠? 실리콘밸리 회사들이 노동력 관리를 힘들어했던 거, 그런 거 기억나시죠? 마이크론이 살아남았던 이유는 뭐다? 감자밭에서 척박하게 일했던 그런 노동자들과 비슷했던 거죠. 모리스창은 앞으로 반도체는 미국보다는 아시아에서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고요. 때마침 딱 맞아 떨어졌던 거고요. 그 다음에는 무어의 법칙을 따라서 반도체가 점점 작아지니까는 이런 생각을 벌써 70년대, 80년대 그때 했다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앞으로 TV나 냉장고, 한마디로 IoT, Internet of Things,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스마트 머신들, 이런 것들의 세상이 오겠다. 각종 가전제품들이 제각기 반도체를 장착해서 서로 교신하면서 스마트하게 움직이는 시대가 올 거다. 왜냐하면은 이 반도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축소가 돼버리니까 언젠가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반도체가 크기가 엄청나게 줄어들 거고 그거를 선풍기든지 어떤 냉장고든지 거기에 갖다 장착시키는 때가 올 거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70년대부터 벌써 꿈을 꾼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뭘 꿈꾸냐면은 아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이 반도체의 칩이 축소된다는 건 뭐예요? 경쟁이 엄청나게 벌어지게 돼가지고 지금은 반도체 업체가 수십 개가 있지만은 합종 연횡하고 다 통폐합돼가지고 한두 개만 살아남겠구나. 그러면서 제조 공정이 엄청나게 정밀하게 될 거고 그 제조 공정 자체가 설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비싸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나 감당하지 못하는
엄청난 자본 집약적 산업이 될 거고 지구상의 한두 업체들만이 제조해 줄 수 있는 위치가 될 거다. 그래서 반도체는 하청업체처럼 주문 생산업을 한다 해도 슈퍼 을 같은 위치에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반도체는 파운드리를 하는 게 중요하겠다. 고부가가치 산업이 되겠다 하는 거를 치고 들어간 게 바로 TSMC, 모리스 창, 그 사람의 70, 80년대의 비전이었다. 우리랑은 출발선부터 사실은 비전이 달랐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번에 TSMC2 비디오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